지금 고추 모종이 크고 있는 하우스인데, 이큰 하우스에 이 모종이 있다고 해도 얘네들은 다음 달 정도면 나갈 애들이고, 얘네 때문에 이 하우스를 그냥 놀리기 뭐 해서 여기에 이 고추 모종 옆에 있는 여름 배추 뭐 며칠 전만 해도 쬐끄맣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이 배추 모종을 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주 전에 풀이 나지 않도록 로터리를 쳐놨는데, 제가 쓴박인지 풀인지 모르겠는데, 쓴박이가 됐건 냉이가 됐건 제가 심어서 지금 수확을 해야 할 작물이 아니면 모두 풀입니다. 저 풀들이 저렇게 많이 나 있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경운 작업, 즉 로터리 작업을 해주고 작물을 심으려고 합니다. 하우스는 퇴비 살포기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어서 푸대거름을 뿌려주려고 경운기에 실어왔습니다. 푸대거름도 사서 바로 쓰시는 것보다 1, 2년 정도 빗물이 안 들어가게 잘 보관을 해서 후숙을 시켜준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거름이 더욱 땅속에서 뭐 유해 가스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땅속의 지력을 잘 높여줍니다.
되면 조금 더 좀 될걸? 이 간격은 너무 좁잖아. 예? 이 간격은 너무 좁잖아. 오늘 하우스에 거름을 뿌리고 갱기질을 하고 로터리를 치고 그리고 배토기로 고를 만들고 관리기로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물을 줘가면서 알갈이 배추를 심었습니다. 한 700개 정도 심어진 것 같고 얼갈이 배추는 포기김치 담그는 배추처럼 속이 꽉 찬 게 아니고 이파리가 그렇게 알이 꽉 차게 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배추를 심을 때보다 간격을 조금 좁게 심어도 괜찮습니다. 배추보다 얼갈이 배추가 더 빠른 시간 안에 크는데 하우스 안에 심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 온다고 해서 칠 줄 알았는데 하우스 안은 밖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평소와 똑같이 끝났습니다. 네, 송아지님들 저녁 식사 챙겨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심은 얼갈이 배추가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